자,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남양주에 계시죠? 네. 잘 지내십니까? 요즘은 국민 전체가 잘 지내시지 못할 것 같고, 그렇죠. 예. 뭔가 그 이태원 참사 이후로 네. 그동안에 뭔가 불안불안한데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보니 네. 하여튼 좀 불안이 예, 불안합니다. 항상 불안하죠. 저도 그래요. 뭔가 좀, 예. 이게 전 국민 트라우마 같이 닥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디다가 이렇게 누가 좀 국가 책임자가, 이런 네. 부분도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 책임자란 말이죠. 국민들에게. 아, 지금은 정치권이 네. 특히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 전국을 운영하는 걸 보면서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좀 불안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불안이 언제까지 갈까요? 계속 아, 가는 겁니까, 이게? 저는 하이미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대 29대 300이 법칙인데, 하이미라는 사람이 보험업에 종사하는데,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보험사고,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보험업계 민감하겠죠.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건의 경중상 사고가 있고, 29건의 사고가 있기 전에 300건의, 다치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일이 되기를 국민 모두는 바라겠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 참사가 되려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후에 혹시 제도가 문제가 있었으면 제도 개선이 진정성 있게 이루어져야 일이 되는데 참사 초기부터 정부 여당이 대처하는 걸 보면 예, 어쨌든 애도도 애도답게 하지 못하게 하고 맞습니다. 위폐와 영정 없이 국화꽃에 조문을 하는 등 이거 게다가 책임도 안 묻고 있고 당연히 진상 규명은 할 의지가 없어 보이니 저의 불안의 50%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의원님께서는 여기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를 받고 공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일 처음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아, 그렇죠? 그런가요? 저는 이제 참사 애도가 끝나갈 즈음에 뭔가 찝찝하고 이게 뭐지? 이런 예, 그런 느낌이에요. 다 느낌이 들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이제 이태원에 가서 조문도 하고 이태원 역에도 가고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고 이게 애도를 했나 조문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맞습니다. 그런가 했더니 그 당시까지는 155명이 희생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름도 그들의 사연도 왜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희생돼야 됐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155명과 그 정부에서 마련한 합동 분향소에는 국화꽃한테 그리고 이태원에 가면 정말 거긴 시민들의 애도가 진정성 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역시 거기에도 영정과 위패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상한 찝찝함. 예,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유족 동의를 전제로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족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은 이미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이 쳐져 있는 상태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예, 본래 세월호 참사 때까지는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때 희생자 명단은 공개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론이 공개한 적도 있고,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로서는 이 상황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그래서 유튜브 언론에서 공개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것을 갖고 민주당이 배우다 뭐다 하면서 계속 뭐 얘기도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의원님이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던 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막은 게. 그러니까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진 않았죠. 그런데 않았지만, 위패와 영정 없는 분향소를 차리는 순간 희생자 명단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비밀처럼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그 대목에서 이상했던 게 대통령께서 유족을 1대1로 케어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예, 그리고 그 국회에서 그 담당 부처에서 답변하는 걸 보면 그 후에, 그리고 대통령실 답변이 2, 3일 후에 1대1 케어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2, 3일 후에 1대1 케어가 완성되면 영정과 위패, 당연히 분향소엔 영정과 위패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영정과 위패를 유족과 의논해서 걸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부터 이 소위 희생자 명단이 명단 공개가 금기시되는 그런 상황이 온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정부가 책임질 일이지 인터넷 언론들에게 뭐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도 저는, 그래서 명단이 공개됐 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쭉 열고 하는 것이 저는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하나는 이름을 열고 하는 것이 혹시 알고 있는 지인에게는 아, 큰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데 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명단 공개가 저의 찝찝함을 완전히 없애주진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딱한분그 안에 아, 계셨어요.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찾아냈죠, 명단에서. 근데 그 경우는 저에게 뭐 모두의 희생이 안타깝지만 같이 밥도 많이 먹고 이랬던 사람은 꽂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다른 하나는 아, 명단만 공개하는 건 위패와 영정학은 차원이 다른 거구나, 이런 느낌이 동시에 왔습니다. 예, 위패는 이름과 나이와 사망 시각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언론사에서도 조금 더 사연을 외국 언론처럼 글쎄 말이에요. 18살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던 누구 삼성전자 입사에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런 사연이 외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야 어떤 인생을 살다간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들의 잘못으로, 정확히는 정부의 잘못으로 이렇게 희생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메모리얼 파크라고 다 나가본 있잖아요. 추모. 그러니까 추모를 할 경우에는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방송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러면서 추모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니까 꽃무덤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가서 누구를 위해서 과연 추모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이런 것이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정치적으로 현 정권이 이 희생자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런 말씀을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기 정권의 학습 효과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는 초기에 이 참사를 딱 맞닥뜨렸을 때 다들 당황하죠. 그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황하는데, 당황하고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그런데 그럴 때 정부 내 누군가는 아, 이게 정권에 타격을 주겠구나, 타격을 그렇지, 최소화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럴 때그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가면 그 결과도 얻지 못하잖아요. 타격이 더 커지잖아요. 왜냐, 은폐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니까. 예, 저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일처리를 보면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목표, 아, 대통령께 피해가 되면 어떡하지? 이걸 막아야지? 요게 중심이 돼서 일처리를 해왔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바이든 날리면, 뭐, EXX 쪽팔린다, 뭐, 이거를, 이 이후에도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이 대통령께 좋은 것이다가 아니라, 부인하고 엉뚱한 얘기하다가 사실은 그건 하루 이틀이면 끝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령 바이든이었다고 대통령실이 인정하더라도 미국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힘들. 이러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네. 바이든도 그런 그한 마이크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무슨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뭐 네. 난리면입니다. 이러니까 다시 듣게 되고. 또뭐 발리면입니다. 이러고 나와서 얘기하니까 길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진정성 있게 대통령께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진짜 대통령을 걱정했다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빨리 영전과 위패도 걸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애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들의 목적에도 부합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또한 사람이 있죠, 의원님. 네. 물론 행안부 장관 공항에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빠짐없이 나가요. 이상민 장관. 그러니까 그 지점은 이제 대통령이 얼마나 이상민 장관을 아끼나를 그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두 장면이죠. 어깨 글쎄 말이에요, 치고 수고 고생했다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건 정말 전형적인 큰형님 스타일의 리더십이죠. 그래서 거기서 국민들이 볼수 있는 거는 공적인 대통령의 리더십,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최소한 이상민 장관에겐 책임 물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최소한, 예, 최소한. 근데 거기에 대고 큰형님 리더십으로,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이런 느낌을 줬단 말이죠. 제가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사롭다. 대한민국 공인 1호답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니, 이들은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이들은 장관직을 하고 대통령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이상민 장관의 케이스를 보면 무슨 국민재난 TF 단장까지 맡겼더라고요. 네. 국민에 대해서 장관직을 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위해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 고위직을 수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부끄러워하고 말이죠. 사사롭다. 사사롭다. 아가페 리더십. 아는 사람, 패밀리, 가까운 사람, 리더십. 그리고 요 국민들과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 관점에서 보면, 밀어붙이는 리더십. 이게 특수부 검사 리더십이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안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끝나지 않는 이태원 참사, 그리고 트라우마,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진짜 힘든 거죠, 그죠? 그럼? 힘들고, 뭐 세계 경제도 힘들고 북한은 미사일 쏴대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뭐 이게 뭐지? 뭐 핵전쟁이 일어난다 만다 해서 그것도 불안한데 사회적 참사는 이번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정부가 줘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의 이 4박 6일입니까? 순방 성과 평가. 최민희 의원님 말씀 좀 듣죠. 지금 호칭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유용화 교수님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호칭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장경태 의원이 대한민국 권력 1순위라고 표현했던데, 이번 순방에서도 김건희 여사만 돋보였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어떻게 보면 언론 참사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언론 참사? 이번 순방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외교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역시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좀 따져볼까요? 일단 팔짱 끼는 문제를 국민들이 여러 논란도 있는 거고요. 국민들은 왜 팔짱을 꼈지? 영부인이 말이야. 다른 나라 대통령한테. 저는 그게 외교인가요? 그게? 그 장면에 대해서 그냥 뭐 논평이나 이런 거는 뭐 저는 논평 불가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교 프로토콜에서 이렇게 뭐가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이렇다고 할 텐데, 예, 그냥 느끼는 것 같고요. 라는 거를 각자에 따라. 그리고
이런저런 비난이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예, 굳이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그 욕설 파문에 대한 것이 남아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남편이 들었습니다. 잘못했는데 내가 대신 팔짱 끼면서 좀 사과할게 뭐 그런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럼? 뭐, 그게 구체적으로 그랬다는 건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으니, 좀더 이렇게 친근감을 표시했다던가 하면서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주는 느낌은, 아, 우리 국격에 어울리지 않다. 그렇죠. 네. 그게 뭐 그래도 하여튼 대통령 퍼스트레이디 자격으로 나갔는데 말이죠. 그죠? 예? 그다 예. 만전 국가에서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또 돋보이는 건 어떤 거라고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위 그 용어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게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아, 파버티 포르노란 말이죠. 빈곤 네. 포르노. 근데 그게 퍼버티 포르노라고 하면 감이 확 오죠. 예. 네, 근데 하여간 그런데 그 장면은 이것도 언론과 맞닿아 있는데 두 가지 문제를 추가로 지적할 수 있어요. 추가로. 첫 번째는 우리 언론이 저는 문화방송 MBC의 칠링 이펙트가 이번 순방 보도에 작동해서 순치 보도, 무지성 보도가 됐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요. 어떤 보도요? 순치 보도, 무지성 보도. 순치 한 보도,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지성 보도. 왜냐하면 그 어린이 안고 찍은 사진에서 그 어린이가 15살 이하의 아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동을 그런 사진, 그렇게 보도할 때 사진을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얼굴을 가리거나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실이 그런 자료를 준다고 그대로 따라서 보도했잖아요, 언론이. 이게 저는 무지성 보도였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아동 보도 관련한 준칙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 준칙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위반했고요. 또 하나는 그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저는 오늘도 제2부속실을 설치하라. 이름이 제2부속실이 싫으면 영부인 지원실, 뭐, 뭐로 짓든지, 예,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영부인의 행보잖아요. 그리고 비공개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제2부속실을 안 만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 두 가지 장면을 저도 떠올렸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왜 제2부속 예산도 준대는데? 하나는 하나는. 유엔에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연설할 때 영부인이 잡혔습니다. 손가락으로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박수를 유도하는 장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도 우리나라 언론에는 안 나왔는데 어디 나왔나 제가 확인한 바는 없었는데 그 외국 동영상 보면 맞습니다. 그 만찬할 때 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영부인이 제가 이렇게 입모양을 자세히 보니까 나가 나가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다른 정상들은 다 얘기하고 환담하는데 대통령께서 앉아만 있으니 맞아요. 예, 좀더 나가서 만나라는 느낌이었어요. 손도 이렇게 나가 나가 밖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아 부속실 전체의 비서관들을 보좌진들을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부인이 컨트롤을 하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 만들 필요가 없죠. 예, 그렇기도 하고 제2부속실을 넘은 역할을 하고 있나? 예,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영부인은 누가 소속된 비서관이다, 보좌진인데 있어야죠. 예, 그래야 예를 들면 저 소위 포버티 포르노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진이 나왔을 때
네.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늘 이준석 대표 페북이 공개됐는데요. 네. 이준석 전 대표. 네. 아주 정확히 이 사안을 지적했어요. 어떡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먹방을 코리안 포르노다, 코리안 뭐 포르노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게 예. 선정적인 거냐, 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이게 포버티 포르노는 진짜 진정으로 우리가 토론해 봐야 될 소재인데, 앞으로는 이것도 못하게 되지 않았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영학 교수님이 그 용어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확히 아느냐, 라는 질문을 그 웹자보를 통해서 하셨던데, 같은 맥락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확한 지적이고, 그래서 제가 김용남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하기에 혹시 포르노라는 표현이 붙어서 그렇게 민감한 거면, 뭐, 포르노라는 단어를 공식 용어에서 바꿔달라고 해라. 그 용어를 만든 쪽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동을, 그것도 가난하고 아픈 아동을 영부인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 앞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 앞부분에서 막혀서. 그러니까 그런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영부인 철통 방어, 대통령 철통 방어가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봐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가중되는 자, 언론 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죠. 부분 네. 좀 짚어주시죠. 우선 전용기 MBC 탑승 거부는 이거는 순방 전 터진 사고입니다. 사고 이게. 예, 네, 그리고 이게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이상하게 언론 탄압하는 나라.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다가 그 칠링 이펙트가 분명히 작동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어떤 일을 당하면 이게 뭐지 하잖아요. 그랬다가 점점 아, 이거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언론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일보부터 오늘 이제 이 문제되는 언론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고. 예. 그런데 그 문화방송 칠링 이펙트가 작동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순방 중에 CBS 기자와 채널 A. 예, CBS 기자와 채널A 기자만 불러서 사적 대화를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1시간이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시간 동안. 1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1시간 동안 한 얘기를 녹취하면요, 무지 길어요. 그게 이어진 거죠. 그것도 처음에 두 사람을 콕 집어서 불러가는 걸 다른 기자들이 알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아, 이렇게 두 사람만 부르면 쓸데없는 구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또한 사사로운 기자 관리다. 그러니까 보라는 여기서 거 더. 아니에요? 나한테 잘 보이면 이렇게 해서 내가 자체 정보 준다. 뭐 나하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자 두 명을 다 알잖아요, 기자들이. 그리고 사적 취재, 사적 환담이다라고 했잖아요. 취재와 무관하다. 그런데 그두 언론에서 만약에 특종이 나왔다. 글쎄 말이에요. 그럼 다 아는 거잖아요. 아, 그때 줬나? 이렇게. 특종이 그러니까 나오겠죠, 제가 당연히. 굉장히 메시지가 단순하고 직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사람처럼 불러줄 수 있다. 라는 효과를 주는 거라면, 그건 정말 기자들한테는 안 통하는 거죠.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특종을 줍니까? 아니, 최 의원님이 민원연에 계셨으니까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 처음에 MBC 배제했을 때, 그때 이틀 전에 여권까지 다 내놨는데, 줬는데, 이틀 전에 타지마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즉흥적 이제 그 결정이었다는 청와대, 거죠. 대통령 출입 기자들이 뭐 찬반 투표를 한 모양이던데.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겨레하고 경향신문 두 언론사만 제외하고 다 탔잖아요, 그죠? 네. 연예인들 다 탔어요. 탔는데, 정상회담 취재는 또 막았잖아요. 그죠? 정상회담 취재도 뭐풀 기자단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네, 또 돌아올 한미, 때, 한일, 한중. 네. 그다음에 돌아올 때는 기내에서 브리핑도 안 하고. 네. 아무것도 그거 안 타는 게 낫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 그냥 국내에 있으면서 풀 기자단 대통령실에서 뽑은 영상. 거기서 박힌
거기서 얘기하는 보도자료. 이 정도 외에는 무슨 그 돈을 많이 들여서 갔는데 무슨 언론사 역할을 했습니까? 기자 역할을 했나요? 그래서 제가 네. 이번에는 이게 거의 언론이 선택의 기로에 섰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험에 빠졌다고 봅니다. 네, 네. 대통령실의 대언론관은 아, 뭔가 이런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거 받아쓰기 하려면 그냥 한국에 있어도 보도자료 보내주잖아요. 예, 그러면 가는 이유는 현장 취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그렇죠. 중요한 현장은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이잖아요. 그 현장을 직접 취재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언론 참사 수준인데 왜 이렇게 언론은 가만히 있을까? 정말 벌써 순치된 걸까? 그런데 예. 오늘부터 이제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존재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전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83명이 전형기에 동승했다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중에 단한 명의 기자도 어느 나라가 먼저 취재 제안을 제안했느냐에 대한 기사를 못 썼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양국 간 협의 사항이다. 네. 그래, 오케이. 그런데 어느 나라가 먼저 제안했어? 물어야 되는 당연히 거잖아요. 물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의도를 알수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까? TBS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례안 폐지해서 이제 2024년도부터는 예? 이거 뭐 거의 뭐 방송국 수준 네, 간판 내릴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문재인 정부 방통위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방통위가 네. CBS에 상업 광고 허용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돈에 TBS. 발목 잡혀서 결국은 오세훈 시장의 예. TBS 탄압을 할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때 이 CBS 있잖아요. 예, 그 비슷한 그 유형의 방송인데 네. 광고하잖아요. 광고하죠. 네, 그런데 TBS도 상업 광고의 길을 열어줬으면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니까 지금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죠. 이거 미디어 재단으로 분리해서 나갔죠. 그때 이미 박원순 시장 때. 분리했는데 예, 재단으로 분리해 줬으면 상업 광고를 허용해 줘야죠. 그렇죠. 그거의 권한을 상업 광고 허용의 권한을 방통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방통위가 해야 될일안 했어요. 안할 일을 하고. 네,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해야 될 합리적인 정책 결정, TBS의 상업 광고 허용 이런 걸안 해놓으면 보수 정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이잖아요. 네, 이런 후과가 오고. 또 우리는 언론 자유의 중요한 한 기둥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건 그렇고요, 어머님. 그건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잘 됐다 하고 TBS 이 뭐야 그 미디어 재단으로 했던 조례안을 폐지하고 단한 줄이었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의회와 시장의 언론 탄압이죠. 네. 예, 방송 탄압이고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명천지에 그냥 해버리는 글쎄 말이야. 거잖아요. 네. 그 거꾸로 한번 문재인 정부가 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런 일은 최소한 안 한다는 거예요, 민주정부의 시장들은.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은 누군가 속 시원하게 잘 됐다. 예를 들면 누군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말 눈에 가시다. 그래서 그 뉴스 공장을 없애려면 그것만 폐지하라고 하면 폐지를 안 하니, 아, 그럼 사장을 바꿔야지. 사장이 바뀌어도, 안 되네? 그럼 아예 그냥 내려버려. CBS에 내려버려. 이런 이 리더십, 이건 뭐 군사작전 같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기록에 남고 네. 마일리지가 쌓여가는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침 일찍 시간에 이렇게 아주 자세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